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모든 노인복지시설은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노인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으로 요양보호사를 설명하고 있다. 뭐 제사 뭐 상을 차려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뭐 심지어 우리 그 센터에서는 초창기에 그 폐지를 그 주우러 가자고 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요양보호사가 이런 거 하는 거냐고. 요즘은 이제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전문직이죠, 소위 말하면.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을 케어하는 이제 일은 요양보호사가 해야 되고, 뭐 사회복지사나 간호사가 그렇다고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문직으로 분류가 되는데, 전문직으로 분류된 반면에 비해서 좀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나.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집안.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현장 실습이 있는 날이다. 좋으시면서. 현장 실습은 열흘간 이루어진다. 요양원에서 5일, 주야간 보호센터에서 하루,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는 가정에서 4일. 총 80시간의 실습 후 평가를 받는다. 진짜 어머니를 생각나시니까, 어르신 버스가 어머니 생각나시니까 저 이거 제가 잘해야 되겠다 생각나더라고요. 어르신 제가 자격증 따가지고 이거 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거 까만콩하고 하얀콩하고 이렇게 고르기 한번 해보세요. 이 집의 경우 사돈인 두 어르신이 나란히 치매 진단을 받아서 요양보호사의 돌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치매 환자가 늘면서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이 확대되고 있다.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일상생활 지원보다 인지자극 활동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 그래도 잘하시네. 너무 컨디션이 좋으시네. 잘 때 같아 보이네. 막 그리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높이려면 먼저 근무 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 노인 장기 요양 보장 제도 쪽에 들어와 계신 많은 분들에 대한 임금 수준이 너무나 열악하고 근로 조건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장년층들이 들어오려고 하지를 않고 숙련된 분들이 여기에서 축적되지 않는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에 블루오션이 되면 이게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분야가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보고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겁니다.